근데 올해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. 하신 분들 있죠.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. 웬만하면 계곡가 안 가셨으면 좋겠고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요즘 네. 휴가 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날씨가 어느새 좀 많이 더워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휴가를 갈 때 대부분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 물 조심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. 물 조심을. 네. 있죠, 있죠. 이제 일단은 삼재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물가에 가더라도 뭐 남들이 다 가는 뭐 가평에 빠지라든지 뭐 그런 데는 괜찮아요. 근데 깊은 바닷속 뭐 스노클링이니까 잠수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깊은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름에 올해 여름은 굉장히 비 소식이 많다고 하거든요. 뭐 비 오는 날 뭐 계곡에 캠핑을 깊이 간다든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. 삼재분도 그런 거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삼재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신 분들 있죠.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사도 봐도 당첨되신 분들 봐도 좋은 꿈 꾸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. 사람은 누구나 직감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굳이 비 오는 날 뭐 계곡가를 간다거나 깊은 바다에 뭐 잠수를 한다거나 수영을 간다거나 뭐 낚시를 간다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좀 하셨으면 하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안에 이제 좀 줄초상이 나신 분들 있죠. 줄초상이라고 하면 1, 2년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친인척들이 두 분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. 그런 분들은 아직 집안에 뭔가 이렇게 좀 뜨는 기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운기와 부딪혔을 때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내 팔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. 원래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 건데 집안에 그런 운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은 화학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집안에 조금 주추상이 나신 분들은 올해 여름은 좀 넘어가는 게 좋다. 그 정도 참고하셨으면 하고. 마지막으로는 좀 상갓집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 있죠. 다녀왔는데 뭔가 좀 갑자기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주변에 좀 안 좋은 일도 갑자기 일어날 때 상가집 다녀와서 괜찮으면은 아무 이상의 컨디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때는 좀 부정이 좀 묻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컨디션일 때 굳이 물가에 가가지고 병고를 당할 필요는 없겠죠.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아무래도 국가 전반적인 구운 자체도 그렇고 운기 자체도 그렇고 사고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 특히나 이제 계곡 같은데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, 요즘에. 할 때는 이제 비 소식 있을 때는 웬만하면 계곡가 안 가셨으면 좋겠고,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물놀이 기구,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바닷가에 특히나 요즘에 올해 여름에 사건, 사고가 뭐가 생길 것 같은 게 갑자기 지금 느낌이 드냐면, 뭐 이게 해파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난조류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렇게 사건 사고 진짜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.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. 아시겠죠? 참고하셔가지고 여름에 좋은 휴양 경험들, 기억들 많이 되셨으면 하는 하늘도령의 바람입니다.